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오랫동안 고기 보는 훈련을 하면 네. 보입니다. 자, 과연 던져서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기대됩니다, 일단. 네네. 물놀이하는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다니 사실 좀 의아한데요. 고수 눈에는 바닷속 물고기를 보는 레이더망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머님이 고기를 살피고 있어요, 지금. 여보, 여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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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저! 물고기를 발견한 듯 다급하게 외치는 아내. 그러자 남편이 들고 있던 투망을 손살같이 던집니다. 이야!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아, 그걸 던졌어요, 지금 일단. 대체 바닷속에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보아하니 고기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요. 잡혔어요? 잡혔어? 깨끗한 게 보이네. 오, 나이스, 나이스. 긴장되는 순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오, 있습니다. 진짜 물고기가 잡혔네요. 한 30마리 이상 잡혔습니다. 와, 대박. 투망 한 번에 30마리 넘는 물고기라니. 허허, 이거 실화인가요? 너 살려줘. 야, 이거 잠깐만 놔보세요. 와, 이거 봐. 야, 대박. 가출했던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자연사 전어들이 번쩍번쩍 은빛 비늘을 털어냅니다. 야, 이게 몇 마리 됐을까요, 이 정도면? 이거 한 50마리 되겠지? 50마리. 한번 던졌는데 1타 50피. 야, 많이 빠졌어. 진정한 고수입니다. 야. 사실 남편 동원 씨는 투망계에서도 알아주는 고수라는데요. 투망 던지는 족족 물고기를 건져 올려 투망계에선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답니다. 대단한 분을 몰라봤네요. 그 선생님은 투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정도 되지 않았나? 다닌 게 지금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부터 개인 택시를 운전했다는 동원 씨.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하다 보니 30대 후반에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 투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택시를 오래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배는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체가 가늘어져요. 계속 앉아서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천식이 오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에 개인 택시 받은 거 이제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투망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갈바퀴를 걸으면 지압도 되고 그죠. 근육이 생기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죠. 폐렴을 세 번이나 앓았어요. 예예. 그러면서 정말 이 기관지 쪽이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저도 이 바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숨쉬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오히려 남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건강을 좀 찾는 것 같아요.